아, 너 부가 되기 전 회의장으로 가서 해방을 한번 해보도록 무기 주는 건가요? 이제 바로? 아, 제네시스 시즈건을 주는 거고요. 15% 주문서로 모든 강화 완료. 유니크 잠재 보유. 에픽 에디셔널 시작. 창조 아이온 스킬. 주문서 스타 포스 강화 불. 추가 옵션 소울은 완전 시 해방. 힘이 완전히 깨어나 제네시스 무기가 더 강력해졌네. 새로운 시작. 새로운 시작은 뭐야?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. 왜 무기를 남겼는가? 그렇구만. 이상의 것을 팔았다. 저기를 느꼈다. 그렇구만.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로 잘 들었습니다. 끝난 건가? 아, 제네시스 시즈건. 1초업이 한 150대 되겠구만. 아, 150대라. 100, 한 70, 70, 80대 될것 같은데. 조용한 마을로 가야 되겠구만. 미리 준비해둔 영화물을 한번 던져봐야 되겠구나. 과연. 127이면 몇 주업입니까? 3주 같은데. 아, 일단 킵 잠시 보류한다. 그래도 기본 거보다는 높긴 높네. 이거를 끼게 되면은 이제 럭키 아이템으로 보공이 30% 더 올라가는 거죠. 오케이, 이거를 이제 끼게 되면 말이지 스킬을 줍니다. 90초 제사형으로 공격 적중 시 최종 데미지 15% 증가. 그리고 10초 무적 제사용 3분짜리. 여기에다가 이제 스킬을 다시 사용하여 즉시 종료 가능. 무적기를 내 맘대로 풀 수도 있거든요. 느낌 한번 봐야 되겠구나. 왜안 나옵니까? 나 간지. 데미지 늘어난 거 보소.
천만 차이나네. 야, 무적기도 한번 써봐야 되지 않나. 아, 7만 거의 다 왔구나. 아, 내 주위를 도는구만. 수공이 막 1500만 씩 올라가네? 아, 소울 못 하냐, 근데. 저, 블러드킨 달아도 되나요? 가성비의 끝판왕. 블러드킨 7천만 원인데. 아니, 확 비싼 걸 하나 하던가. 아니면, 싼 걸로 하지. 어중간하게 중간이 어딨습니까? 오케이, 여러분의 의견 받겠습니다. 블러드킨 하겠습니다. 남들 안 하는 유니크함. 유니크함을 늘리기 위해서. 블러드킨. 아니, 왜 크왕만 붙냐? 아, 보공이면 쓸만하지. 오케이. 됐어. 완성. 나중에 추업 좀 돌리고 하면 되겠다. 완성! 오케이, 굿.